만 달인의 곁을 지켜주는 육남매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오늘도 작업대 앞을 지키는 정진순 달인. 나무젓가락에 이어 면봉으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일정한 간격으로 큐빅을 붙인 후 액세서리 틀 위를 한 바퀴 구르기만 하면 어느새 한 줄 완성. 작다 작다 한들 이보다 작을 수 있을 소냐. 하지만 면봉을 돌릴 때마다 신기하게도 제자리와 쏙쏙 찾아 들어갑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는 작업. 세심함을 요하는 만큼 손끝에 온 정신을 모아 작업에 임합니다. 액세서리 구멍의 간격을 미리 파악해서 면봉으로 찍을 때 그 간격을 맞추는 달인만의 노하우. 달인의 손끝을 거쳐 아름다운 액세서리가 탄생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열중하던 달인. 힐끔 고개를 들어 시간을 확인하는데요. 누구 기다려요? 애들 올 시간이 돼가지고요. 아들 왔어? 아들? 셋째. 셋째 아들? 네. 달인의 말 끝나기 무섭게 등장하는 이 떨떨하게 생긴 녀석이 셋째 아들 재욱입니다. 엄마가 새벽 새서 일을 해요. 이게 언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엄마 새벽 3시 맨날 일해요. 큰아들 와요. 지금 왔어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스케줄을 줄줄이 꿰고 있는 재욱이의 뒤를 이어 첫째 재근이와 둘째 재훈이가 들어서고 다섯째, 여섯째 이제 5시간 됐어요. 아이들 귀가 시간 맞춰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엄마와 오빠의 마중을 받으며 제희, 제주 두 공주님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섯째, 여섯째 딸내미들. 다섯째, 여섯째 딸? 네. 다시 또 나갔다 가야 돼요. 왜? 저희 넷째, 마지막. 넷째, 제3일을 끝으로 여섯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조용하던 조금 전과는 달리 한자리에 모인 아이들로 작은 거실이 꽉 차는데요. 한창 뛰놀기 좋아할 나이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 난리통이 따로 없습니다. 돌아온 아이들 챙기는 것도 잠시. 다시금 작업대 앞에 자리 잡고 앉은 달인. 네, 자기 전까지는 그냥 놀아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고맙게도요. 아이들이 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다 알아서 해주고요. 많이 도와줘요. 어느덧 저녁 9시. 장난기 가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발 맞춰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기특한 아이들. 얘 쭉 뒤에 잡아. 꽉 잡아. 나이는 어려도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다는 거. 다섯 살 귀여운 꼬마 수녀 제희도 엄마를 돕는 일에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고사대 같은 작은 손으로 야무지게 빨래를 개키는데요. 빨래 개! 엄마 이제 갖다 놔야지! 곱게 개킨 빨래도 제자리에 찾아 넣고 가지고 놓은 장난감도 척척! 나 혼자 잘 치워요. 아무데도 안 좋아지고. 집안 어지르기 바쁜 나이인 4살배기 막내딸도 오빠, 언니를 따라 자기 빨랫감은 스스로 정리하니 엄마 손 갈 일이 없겠어요. 바쁜 엄마를 도와 설거지는 셋째 아들 재욱이의 몫인데요. 뽀득뽀득 깨끗하게 그릇을 닦는 재욱이.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이렇게 재욱이가 능수능란한 손길로 설거지를 하는 동안 방에서는 빨래 넣는 일이 한창입니다. 젖은 빨래를 탁탁 털어 넣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 빨래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괜찮아. 내 상황이라. 힘드니까. 뭐 좀 도와드려요. 육남매에게 힘을 얻어 다시 작업에 몰두하는 달인. 이거 단가로 따지자면 한 알에 한 4원 좀 넘겠죠? 한 4원? 네. 100만 원 없으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 이 생활비가 걸려있는데. 벌어야죠.
하루 동안 박은 큐빅의 양은 다른 애 장비에 고스란히 기록